부활주일 후 첫 번째 토요일 일곱 번째 날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행하신 것, 자신의 손과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 또 뿐만 아니라 고기를 좀 가져와라 하고 이제 고기를 먹으신 이 같은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기막힌 겸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도마였습니다. 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 얘기했겠죠.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손 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요한복음 20장 25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도마 한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며칠 만에 나타나셨는지 아시죠? 8일 후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8일이 지나도록 도마를 설득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어떤 뭐 도마를 설득할 만한 힘이 없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득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믿어지는 것이죠. 믿는 것 자체가 놀랍고 위대한 사건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찾아갈 이유가 없었지만 도마에게는 더더욱이 찾아갈 이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주님이 제자들에게 파송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 이건 뭐 도마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도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바로 제자 도마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매우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도마가 얘기했던 그 불경스럽고 의심스러운 발언을 마치 옆에서 들었다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참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신 것이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것이나 또 오늘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다시 나타난 것이나 이건 중요하죠. 주님은 온 인류를 대하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강조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온 인류의 구원이나 우리 개인 한 사람의 구원의 무게가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찬양 사역자가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멘트가 기억나는데 참 놀라운 얘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일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로 걸어가실 것이고 나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혼자뿐일지라도 주님은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뭐 명약 관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력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 그거는 추구할 정도가 아니라 의무사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약하고 무력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게을리 반응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라도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